요건 엄나무예요. 요건 민들레. 요건 취나물이죠. 아침에 따온 거. 요건 두릅. 딱 요 정도 때가 가장 먹기 좋은 그 때가 아닌가 느껴져서 두 개 따봤습니다. 요건 길가의 쑥. 요건 취나물. 고라니가 따먹고 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뿌리까지 이렇게 탈취해 왔습니다. 이건 엄나무 잎사귀 순. 처음 해보는 거예요. 으이씨. 쑥도 넣어보는 거죠, 뭐. 민들레. 요리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나이 들수록 모든 권력은 주방에서 나온다고 하죠. 나이 먹어서 구박받지 않으려면 내가 먹을 건 내가 챙겨서 먹을 수 있을 정도만이라도 하면 좀. 아, 요거는 뭘까요? 스무고개 하면 맞춰볼 수 있을라나? 요거는 더덕삭이에요. 더덕삭. 네, 한번 좀 따서 한 두어 개는 날 걸로 먹고 지금 하나 넣어서 여기 한번 슬쩍 드. 어휴, 많이 나오는구나. 요리하면 거저 뭐 라면만 끓여먹는 게 다였는데. 한번 더 붙여볼까요? 와, 혼자 한끼 먹기는 뭐 얇아서. 한번 나름대로 산채 비빔밥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니, 레시피를 보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해먹어본 적도 없는데 지금까지가 한번 뭐 내 생각대로 한번 하고 안 되면 또 유튜브 한번 찾아서 요리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죠. 뭐 우리 복덩이 선생님 요리 현대판 대장금이신데 한번 물어보든지. 참 제가 편해졌어요. 모든 지식들이 다 그 안에 있고. 아이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박사라고 하더라도 내 손안에 있는 핸드폰만큼 아는 사람 있겠어요? 참 좋습니다. 핸드폰으로 돈도 벌고. 네, 이렇게 아쉬울 때마다. 네, 다 떨어졌네요. 오케이. 자, 요 정도로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취나물로 또 더덕삭, 그리고 엄나무순, 또 두릅 두쪽, 또 그리고 쑥,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일단 받쳐서 물기를 좀 빼놓겠습니다. 민들레. 민들레. 자, 이렇게 삶아서 끓는 물에 씻어 나물을 넣는다. 오케이. 주걱으로 골고루 저어준다.
네, 나무줄기 살짝 등을 끓이고 난 다음 냉수에 물기를 지금 진함을. 자, 여기에 소금을 살짝 넣어주면 너무 많은가? 삶아줍니다. 이 정도면 살짝인가? 아, 조금 시간을 놓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살짝 삶았어야 되는데, 살짝 좀 말랑말랑하게 먹죠. 으쌰. 자, 그리고 고기를 조금 볶아야 되겠죠? 색깔이 참좋네요 고기. 양념을 넣고 조금만 넣어볼까요? 좋으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먹을 수 있고 그러면서 많이 좋은가 봐요 내가. 그렇게 미소를 나는 거 보니까 맞아요. 이러자고 돈도 벌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잠깐만 잘해봐 이런 것도 다 해보네요. 영상도 다 찍어보고. 간이 맞나? 맞다. 맞다. 오늘 마늘 넣고 밥을 넣고요. 우와, 맛있겠다. 그리고 비비면서 고기를 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참기름. 실력 없으면 그냥 참기름이라도 많이 넣어야지 뭐. 아이고. 고추장도 좋을 텐데. 가위 맞으니까 일단. 아, 기가 막히겠다. 아, 참, 이거는 젓가락으로. 젓가락으로 비빈다더라. 막 비빔밥은 이렇게 전주 비빔밥에서 보니까. 자, 이러면 먹으면 되나 그냥 어떻게? 꿀맛이다. 나물밥 맛이네. 꿀밥 맛이 아니야. 자, 이렇게 노후를 배워가겠습니다. 한 걸음씩.